죽어먹자. 리신 여자임? 어? 어떡해? 오케이 타워 같이 공격. 아 타워가 없구나. 큰일났다. 아! 아! 쓰레쉬한테! 아!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믿었던 아들인 한별이가 서포터한테 1대1 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야? 왜 이렇게 쎄? 아니 이거 방탄만 가도 되게 쎄면 어떡해?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 가자. 호김수죠. 감사합니다. 어, 주 이름이구나. 내가 뭔가 들어본 것 같아 가지고 옛날에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공부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공부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노래를 들었거든요. 신승훈 씨 노래 중에 그에 관련된 노래가 있어요. I believe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들으면서 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고3 때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결과는 뭐 좋지 않았지만 그때의 노력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콤보 좋아. 후.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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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 너 임마 거의 다 죽여놨는데 어딜 가는 거야? 어? 어디가? 가지 마. 거의 다 죽였는데 어딜 가 너 대체? 어디가? 어디가! 있습니다. 좋아. 와, 진짜 멋있는 플레이다.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오케이 한타를 열었다. 굿. 다 죽여. 네 명 죽이고 한 명 죽였구만. 잘했다. 우리는 보스가 살아남았다. 적 팀은 보스만 죽었고 우리의 지금 약간의 이득이다.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 3개. 오케이. 아 살아나는 거 타이밍 맞으면 민병대로 이거 쿼드라까지 가능한데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케이 간다. 너 민병이다. 간다 간다 간다. 여러분 저 지켜봐 주세요.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절 지켜봐주세요! 저의 복수! 오케이! 복수 성공! 변호빈! 똥 싸게 만들 거야! 오케이! 형은 대학교 때 별명 뭐였어요? 나 라푼젤. 머리가 길어서 라푼젤이었어. 찬영이님 중계방에서 별풍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별님 고맙습니다. 중계방에 계신 분인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 저 근데 막 그렇게 막 장발이 아니고요 드래곤 레이어 컷이었어요. 아시죠? 뒷머리 젖꼭지까지 오는 거. 어? 옆머리는 약간 구렛나루는 한 턱선까지 오고 앞머리는 약간 좀 어? 좀 약간 길고 샤기컷 시절에 동방신기 유노유노 머리 그거야 그거. 뒷머리 젖꼭지까지. 좋아. 야, 이 사람들 진짜 젖꼭지 이런 말만 나오면 왜 이렇게 막 어? 서로 막 부끄러워하냐? 어? 엄마 수도 검침하나 가지고 잠시 수도꼭지 좀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머! 어머 세상에! 이런 변태! 자!
당장 나가요! 막 그러겠네. 아, 이 친구들 이거 보면 생각이 좀 불손한 것 같아. 아주 어려운 일을 해냈어. 저 사이로 가다니. 세상에. 적들의 허리가 모두 호리병 모양인가? 어떻게 저 사이로 빠지는 것이지? 좋아, 좋아. 서렌 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빠지고. 빡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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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어딨어? 내가 뭐라 그랬어? 해낸다 그랬잖아! 어? 샤코! 샤코 너가 약한 게 아니다. 어? 소라카가 죽었네? 마무리 지어! 오케이 굿! 야! 장나 마무리! 오케이 굿! 마무리 짓고 이거! 잉! 척!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역시 여기서 여기서 핑크와드 받아주면서 투로 딜량 넣고 마무리하고 여기서 오케이! 분수쇼! 제라스의 분수쇼! 제라스의 몸에서 분수가 발동하면서 적팀이 분수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이래서 이 우매한 녀석들, 너희들의 분수를 모르면 그렇게 죽는 것이야. 아, 어디 끝났다! 아, 깜짝이야! 아, 순간적으로 와드가 끝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 와드만 믿고 제가 이런 행위를 한 건데, 와드가 갑자기 지워지는 바람에 제가 화장이 갑자기 지워진 것처럼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리븐을 죽이러 가겠습니다. 리븐이 지금 이쯤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리븐이 지금 숨어 있는 리븐을 잡았습니다. 그냥 이거 좀 이따 죽이자. 어차피 죽일 수 있으니까. 존냐 띵! 역시 존냐는 여러분들 사서 쓰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존냐를 쓰지 않겠습니다. 좋아, 집으로 가서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 찾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했습니다. 보호대를 파괴했습니다. 깜짝이야. 화끈해. 여러분, 서울랜드랑 롯데월드, 에버랜드 왜 갑니까? 롤만 하면 그런 짜릿함 10배는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내일 당장 서울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롤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친구가 고맙다고 자유용권을 살 돈으로 여러분에게 스킨을 선물할 것입니다.